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이로 삼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58번째 함께하는 이로 삼 3월 2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한 주의 첫마디 행복한 시간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일주일의 시작을 했다가 오늘 월요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조성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조성현 선교사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연락이 닿아서 후원을 시작한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특별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멕시코 교도소 안에 교회를 짓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집행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다름이 아닌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전방에서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모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찬양하고 바로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멕시코 티화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성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도우며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사역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잠시 저의 하는 일들을 소개하며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남가주 은혜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병현 목사님과 또한 선교부위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면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미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먼저는 시카고 트리니티 디비니 스쿨로 MDB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풀러로 풀러 디얼로지컬 세미너리로 트랜스퍼해서 MDB 과정을 풀러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교회를 통해서 교육 목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한 하시엔다에 있는 주님께서 세운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1997년까지 약 10년 동안 남서부 지방에 속해 있는데요. 담임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997년부터 하나님께서 또 일반 개교회 사역을 하다가 저를 하나님께서 멕시코 선교사로 저를 인도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년 정도 선교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주님을 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길로 저를 인도하신 것은 참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7년 1월부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는 멕시코 티화나에 있는 맥성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제가 교수로 학생들에게
신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가르쳤고요. 그 외에도 제가 시작한 그러한 새로운 사역은 바로 먼저 그 교도소 사역입니다. 멕시코에는 여러 가지 범죄율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고 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과 또한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멕시코 사역자와 연결시켜 주시면서 제가 멕시코 교도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도소를 방문하고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이 교도소 사역과 함께 교도소의 교회를 짓는 그러한 사역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바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여러 개 교회를 방문하고 사역하면서 교회가 개신교 교회는 없었는데 교회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도소에 교회가 지어짐으로 사역이 활발하게 더 이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돼서 감사한 것은 우리 사역자 카를로스와 또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1년에 약 평균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그렇게 세례받는 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섬기기로 믿고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금까지 한 5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하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옹고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러한 교도소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원래 옹고라고 하는 지역은 3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 동에 각자 다른 그러한 교도소장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또한 적어도 한 1500명 이상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옹고 제1교회, 옹고 제2교회, 그리고 또 티화나에 여자 교도소가 있는데 그 여자 교도소에 또 교회를 짓고 더 나아가서 바하 캘리포니아의 수도인 멕시칼리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근처에 제가 사역하는 근처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는 그 모든 교회가 교도소 안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주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시날로아라고 하는 주에 또한 로스 모치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또 교도소에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운 교회는 로스 모치스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지난 작년 그러니까 3월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다 마치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지금 교회는 다 짓고 그 재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헌당 예배는 아직 드리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또한 비전은 멕시코 전역에 조금 거리가 있고 다른 주가 된다 할지라도 교도소에 교회가 없는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5개 교회를 세웠지만 6개 교회, 지금 6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멕시코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에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오랫동안 한 5, 6년 동안 우리 티화나에 있는 에네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100년 전에 멕시코에 온 한인 후예들이 있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회관에서 저희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육적인 그러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그 사역 이후에 우아베세라고 하는 티화나에 있는 가장 큰 국립대학인데 그곳의 언어학부에 한글이 또한 그 또한 세워져서 한국어 학과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 사역, 우리 그 멕시코 학생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제가 말씀 사역으로 지금 현재 티화나에 있는 Dios es amor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현지인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그 교회를 도우며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담임 목사인 아버지 조나단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지금 사역하는 우리 멕시코 선결교회 교단의 목사님들 그리고 멕시코의 우리 선교부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티화나 지역에 한 35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함께 영적인 교류를 나누며 저희들을 섬기며 또한 저희들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때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티화나에서 한 5시간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 센터가 있고 또한 그 산킨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두 분의 목사님이 지금 세 개 교회를 지금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또한 사역하고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그를 방문해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또한 저희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또 사역은 우리 선교 사역하는 곳에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면서 교도소 또 양로원 그리고 또 지금 지방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많은 올라온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경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도와주고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최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 현지인들과 우리 선교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들을 함께 도우며 협력하며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던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또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많은 또 교회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사역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중단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역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만 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큰 대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냥 앉아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나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했고 또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지금 적은 일이나마 이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만약에 잃어버린 영혼이 나의 형제요 친척이요 자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함께 동참하게 되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또한 정말 같은 기도의 동역자로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남가족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 기도의 중요성, 선교하는데 뭐가 기도회가 중요할까? 성경에 많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볼 때에 절대적으로 열세였고 힘든 그러한 전투였지만은 모세인 지도자는 산에 올라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저들과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백성의 영적 싸움에서 실제적인 전투이면서도 영적 싸움인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하는 자가 지도자가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후원자들과 기도의 또한 주님이시여 기도를 주께서 허락하신 분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합력해서 이 땅에서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 사역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영적 싸움에서 아름다운 사역에 그러한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계속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승리하는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귀한 선교보고 잘 들으셨는 줄로 압니다. 이 선교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 선교사님의 사역을 더 잘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멕시코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잘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선교의 마음을 품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